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공부할 때에는 우리가 한 책상에 두 명씩 앉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제 당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45분 1시간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한 책상 한 책상 다 당번제가 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당번제가 있습니다. 왜 당번제가 있는가 하면요, 교실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여러분 교실 안에는 의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거 안 걸어놓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만 놓는 것이 아닙니다. 45분 수업, 1시간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학생들이 다 당번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번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교실을 청소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선 제일 먼저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걸레나 닦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올 때마다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충성의 수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닦기 위해서 만들어준 충성의 수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그 충성의 수건을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는 어느 천보다 북한에서 비로도 천이라고 제일 고급 천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가지고 와서 시간 당번제 되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다음 당번 학생들에게 인계를 하는데 그냥 인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계 받는 학생들이 잘 닦았나 안 닦았나 그걸 또 검사합니다. 그리고 문질에도 조금 있게 되면 잘못 닦았다고 당번을 인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번을 인계해 주기 위해서도 그걸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친구가, 우리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자기 당번 시간이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 그냥 써서 그거 못 닦지 않습니까? 그 석판 위에, 제일 위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놨으니까. 그런데 책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도 키가 안 되니까 의자, 책상 위에다 의자 하나 더 놓고 올라가서 그걸 닦다가 부주의로 그걸 떨궈뜨렸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실수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학생들은. 나도 학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떨궈뜨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아이고, 너 어쩌 좀 주의하지? 이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 사진을 떨궈뜨렸는데, 부주의로 떨궈뜨렸는데, 그날 학교가 온통 비상소집입니다. 공부 수업을 다 중지하고 온 전체 학생들을 다 운동장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떨궈뜨린 그 학생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 그 부모님하고 그 가족 전체를 학교로 부릅니다. 그리고 온 학생들은 그 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불려서 올 때까지 그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분 그 학생에게 사상투쟁회를 합니다. 그 학생 한 명을 놓고 여러분 사상투쟁을 하는데 야 너 잘못해서 잘해야 돼 이런 사상투쟁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한 학생씩 나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너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 운동장에는 돌 던져서 그 애에게 돌까지 막 던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오게 되면은 같이 세워놓고 같이 사상투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그 초상화도 저렇게 충성적으로 닦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가족에게 여러분 세워놓고 온 하루 동안 비판 무대로 세웁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수로 떠거뜨렸습니다. 실수로.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상투쟁이 끝나고 집으로 보내는가? 아닙니다. 그날로 여러분 그 사상투쟁이 끝난 다음에 그날로 그 학생들 모두 집에 뭐 가서 뭐 짐을 실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수용소로 가겠죠.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란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북한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치를 떨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북한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할까? 왜 맹목적으로 좋아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북한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런 북한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 북한을 좋아하면 자기들 북한에 가서 살지.
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치 북한이 뭐 김정은이 잘하는 것처럼 선전해 주는 겁니까?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막내야 됩니다. 북한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북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은 왜 북한 같은 저런 국가가 우리 한반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북한이 통일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가짜 평화를 말하면서 이 가짜 평화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십시오. 평화가 없는 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가 있는 것처럼 평화롭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른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박영훈 목사님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됩니다.